알파 공략주 시간입니다. 실전 투자 연구원 정우영 원장 연결돼 있습니다. 자, 원장님 나와 계신가요? 자, 안녕하십니까? 실전 투자 연구원의 정우영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자, 오늘은 네. 약세로 출발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키워드와 주요 섹터부터 좀 알아볼까요? 네, 알겠습니다. 자, 미 증시의 약세 흐름으로 대한민국 증시는 시작과 동시에 개파락 폭이 제법 컸습니다. 자, 그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개파락의 양봉을 내고는 있지만, 자, 코스닥 같은 경우는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현재 420억에 330억 매도가 좀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러나 역시 대한민국은 에코프로가 주도하고 있는 2차 전지에서 오늘도 역시 강한 힘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 꼭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이 증시 환경을 보게 되면 과거 2006년과 7년도에 2006년도쯤이었죠. 사화정이 시장을 이끌어가는 모습과 지금 현재 그다음 2010년도에 전기전자 반도체의 우리나라 산업 변경 그 후 2015년도에 한미 약품이 끌고 왔었던 우리나라의 바이오 전성 시대를 보는 것 같습니다. 지금 현재 2024년 지금 현재는 에코프로가 끌고 가고 있는 2차 전지 전성 시대를 좀 볼 수 있고요. 그에 관련돼 있는 관련주들도 연일 급등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 이러다 보니까 오히려 더 ADR 지표는 사실상 이 과매도권인데 오히려 더 지수는 올라가고 있고 오히려 지금 현재 시장은 자, 2차 전지가 없으면 상당하게 소외를 받고 스트레스가 받는 증시 주식 하는 마음이 떨어지는 그런 시기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자, 그러나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제가 매번 라이브 방송에서 지금 여러분들에게 여러분들을 알려드리고 있는 시장의 이 모습은 무슨 모습이냐. 지금이라도 여러분들이 아직 올라가지 않는 2차 전지 소재 업체로 여러분들 매매하지 않으면 안 된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서 2차 전지 쪽에 물량이 빠져가지고 조정을 받을 때 그러면 보통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다른 섹터로 물량이 아니면 자금이 스프레이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올라가지 않고 저평가받고 실적이 좋은 종목들로 기다려야 되지 않을까라고 하는데 예상과 틀릴 겁니다. 오히려 더 2차 전지가 빠지게 되면 안 올라간 종목도 등달아 빠질 수 있는 현상도 나올 수 있다라는 걸 생각해서 예측하지 말고 시장을 대응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섹터 한번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 2차 전지가 끌고 있는 우리나라 시장은 금량이 오늘도 추가적인 급등을 좀 보이고 있고 에코프로가 시장을 다시 들어 올리기 때문에 우리나라 시장은 아직까지 견고하게 갈 수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면 현재 오늘 자리에서 2차 전지 섹터에서 어떤 종목으로 들어갈 수 있냐라고 보시게 된다면 많이 올라가서 현재 여러분들 따라붙기 힘드시다면 자 이제 동원 시스템즈를 지금 하단에서 나오는 급소가 만들어지고 있습니다. 특히나 오늘 현재 외국인의 수급이 들어오고 있고 또 100일선에서 지금 현재 이 100일선에서 개파락의 양봉으로 지금 돌파 캔들이 나오고 있기 때문에 장중 분할로 접근하셔도 괜찮기 때문에 여러분들에겐 다른 것보다도 많이 올라간 것보다도 자, 동원 시스템즈가 괜찮고요. 자, 특히나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다른 소재 업체에서 못 올라갔지만 이제 대주전자재료 같은 경우에는 60일선에서 안착하면서 지금 현재 눌림목 자리를 형성하고 있는 양분양 패턴을 만들고 있습니다. 자, 요게 중요하죠. 자, 20일선과 60일선이 막 가깝게 따라오게 되면 샌드위치로 지금 붙게 되면 언젠가는 한번 튀어오르게 되면 강력한 돌파가 나올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 부품에서는 동원 시스템즈, 소재에서는 대주전자 소재를 여러분들이 아직 올라가지 않은 2차전지 관련주로 여러분들에게 장중 매매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1,300원 밑으로 떨어진 원달러 환율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고요. 섹터는 2차 전지주 분석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음은 공략주도 좀 알아보겠습니다. 네. 자, 맞습니다. 자, 여러분들 지금 조금 전에 저는 2차 전지만 이야기 드렸는데 어떻게 공략주는 뉴일 로보틱스, 자, 로봇 관련 주 이야기하냐라고 하면 네. 지금 현재 여러분들 여보세요? 네네, 죄송합니다. 뉴일 로보틱스를 여러분들에게 추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시장은 2차 전지가 올라오는데 오늘 뉴일 로보틱스를 이야기 드린 이유는 지금 현재 우리나라의
제일 큰 3대 축이라고 볼 수 있죠. 2차 전지, 그리고 AI, 그리고 로봇이 3대 축이 돌아가면서 움직이는데, 자, 오늘 2차 전지가 움직인다면 제가 볼 때는 5장이나 내일은 한 차례 로봇 쪽으로 움직일, 내기가 움직일 것 같습니다. 자, 산업 자동화 필요한 로봇 생산을 생산하는 기업이고요. 그리고 스마트 팩토리의 시장 확대에 따른 수혜로 부각받고 있습니다. 자, 직교 로봇과 협동 로봇, 다관절 로봇 등의 산업 자동화에 필요한 로봇 제품의 라인업에 모두도 구축하고 있고, 자, 링크 팩토리 4.0을 통해가지고 스마트 팩토리 솔루션을 자체적으로 보유하고 있는 경쟁력이 있는 로봇 업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뿐만 아니라 다른 로봇보다도 밸류가 좀 따라오고 있다는 점에서도 긍정적으로 볼 수 있고요. 자, 그러다 보니까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이 지금 현재 양 매도가 좀 나오다 보니까 유일 로보티스 같은 경우에는 종가 기준으로 관심을 가져보자라는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목표가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장기적으로 봤으면 좋겠습니다. 38,000원, 성적가는 32,000원, 그리고 장중보다도 종가 기준으로 매매의 의견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공략주로 유일 로보틱스 분석을 해주셨는데요. 종가 기준 적분 전략 말씀해주셨고 목표가는 38,000원, 손절가 32,000원 제시를 해주셨습니다. 자, 오늘 말씀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